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저한테 헤어스타일링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셔서 평소에 고데기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별거 없는데 그래도 소중한 저의 댓글이니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고데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 고데기? 이 봉 고데기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머리가 길었을 때 웨이브를 넣기 위해서 썼던 고데기라서 지금은 이 고데기를 잘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비슷한 거 비슷한 건데 이쪽으로는 판고데기 이렇게 매직기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 봉고데기가 돼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요거랑 그 봉 크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굵은 웨이브를 줄 수 있어서 샀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웨이브를 주려면 여기를 잠그고 나서 이게 딱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웨이브를 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잠기더라고요. 그러고 항상 여기를 잡고 그 다음 여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데기를 해갖고 되게 굉장히 불편한 고데기예요. 차라리 그냥 고데기를 두 개 살 걸 하는 좀 후회를 했던 그런 고데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편해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요거. 요거 집에 어머니들 많이 갖고 계시죠? 저희 어머니가 사신 건데 여기서 이게 바람이 나와서 머리를 말리면서 자연스러운 컬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면서 드라이기 겸용으로 쓰는데 요것도 저는 근데 잘 안 씁니다. 이거 말고 그냥 저는 보통 판고데기를 써요. 요거는 가끔씩 빨리 머리 말리고 해야 될 때 그럴 때 써요. 저는 그래서 보통 그냥 이 판고데기를 쓰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산 지 오래됐어요. 하나 새로 사야 되는데 언제 샀더라? 고등학생 때?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거 얼마인지 찾아봤는데 그냥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이 플러스메이트라는 곳에서 샀는데 그냥 이 업체 자체가 일단 안 나오고 그리고 2010년도에 중고나라에 2만원 주고 판다는 글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너무 오래전에 사갖고 그냥 전혀 있어서 그냥 잘 쓰고 있는 그런 고데기입니다. 요게 고데기 할 때 요게 이렇게 잘 굴러가갖고 고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럭저럭 잘 쓸만한 것 같아서 쓰고 있어요. 그냥 온도 조절 같은 건 없고 그냥 여기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먼저 스위치를 켜서 고데기를 잘 굴게요. 고데기를 하기 전에는 머리를 잘 빗어야 돼요. 머리를 안 빗고 그냥 하면 여기 이렇게 꼬여있던 머리들이 같이 이렇게 꼬이면서 뭔가 되게 머리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었고 머리를 잘 빗어주고 고데기를 합니다. 먼저 왼쪽부터 고데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귀에서부터 이쪽 머리를 이렇게 위로 올리고 안쪽에 있는 머리를 먼저 고데기를 해줘야지 안쪽까지 예쁘게 잘 말려서 이렇게 쭉 폈다가 아래에만 살짝 볼륨을 줘요. 마음이 급하다고 뭉탱이로 잡고 고데기를 하면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분할한 다음에 조금 조금씩 머리를 고데기 해주는 게 더 좋아요. 두 개 머리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왼쪽이 더 차분해졌어요. 오른쪽도
이렇게 하면 그냥 차분한 머리가 됐죠. 또 제가 여기 앞머리가 이렇게 여기만 살짝 이렇게 짧아요. 지금 앞머리를 기르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앞머리를 잡고 위에서부터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잡고 한번 손으로 풀어주세요. 이쪽 앞머리도 이렇게 해서 바로 될 것 같아요. 옆머리도 윗머리만 위에서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갈아가는 거. 여기 아래에만 자연스럽게 좀 머리가 풍성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머리도 그냥 고데기를 안 하면 이게 자꾸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데기를 이렇게 해서 귀 뒤로 이렇게 꽂아주고 다녀요.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고데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살짝 옆으로다가 이렇게 볼륨을 주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리면서 이렇게 계속 만져주면 돼요. 너무 심하다고 싶으면 이렇게 계속 머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단발머리 굵은 웨이브가 완성됐습니다. 짠! 이렇게 제가 평소에 하는 그 단발머리 고데기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진짜 별거 없죠. 저도 지금 머리를 자른 지 얼마 안 돼갖고 고데기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지 예쁜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더 예쁜 머리 스타일 고데기 방법을 알게 되면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평소에는 고데기를 귀찮아서 잘 안 하고 촬영 갈 때만 이렇게 고데기를 하고 갑니다. 진짜 방법이라고 할 것도 없이 너무 그냥 아무것도 없어갖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